생생한 리얼 후기를 보여드리는 이임성형외과 이희문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쌍꺼풀 수술로 인해서 실망을 하고 고통을 받다가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한번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저희 병원 오시게 됐나요? 유튜브 보고. 아, 예, 유튜브 보고 오셨는데. 네. 그런데 지금 마음에 안 드시는 거 한번 간단하게 쭉 설명해 드릴까요? 눈썹도 찔리고, 예. 또 앞쪽이 너무 두껍고, 예, 앞쪽이 두껍고, 흉터도 많고. 흉터도 많고,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게 됐죠. 네.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쪽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어딘가에서 속눈썹 찌른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쪽이나 바깥쪽이 아닌가. 왜냐면 꺾이면 되게, 가운데는 뒤집어지고, 양쪽은 안쪽으로 속눈썹이 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눈 앞쪽이 기울면서 이렇게 흉터처럼 패여 보입니다. 쌍꺼풀 라인이 지지 않고 마치 흉터처럼 길게 늘어져 있고요. 기울어져 있어서 눈은 마치 대각선으로 가려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고칠 것인가. 원인은 이 부분에 눈 뜨는 근막이 손상된 거지 이 라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 다 그런데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이나 제가 생각하는 모양은 앞쪽이 얇게 시작해서 접혀서 흉터가 잘 보이지 않는 둥근 눈으로 교정을 하면 눈이 몰려 보이는 부분까지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즉 쌍꺼풀 라인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눈틀 자체를 찌그러지지 않고 둥글게 교정을 해야 되는 좀 어려운 고난이도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말은 쉽지만 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시나요? 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제 앞선 기술과 경험으로 교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반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1시간 반에 걸친 수술이 끝났는데요. 아주 결과가 좋아서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환자분께서 아프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잘 참아주셨는데요. 물론 무통마취를 병행을 하지만 좀 혈압이 조금 약간 높으셔서 무통마취 약을 많이 쓰지를 못했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게 눈 앞쪽에 흉터가 많았지만 크게 볼 때 없어요. 이렇게 또렷하게 눈을 뜰 수 있는 둥근 눈, 절개선이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그럼으로써 흉터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기울고 눈 앞쪽 부분에 흉터가 많고 또 여유분의 피부가 없었지만 이렇게 크게 다시 이런 식으로 접혀 들어갈 수 있도록 둥근 눈으로 교정하면서 아웃폴드 흉터를 인폴드 둥근 눈, 흉터가 없는 눈으로 교정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제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고 환자분께서 좋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족스러우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수술은 무난히 끝났고요. 차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일주일이 돼서 실을 제거했는데요. 제가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상당히 얼굴이 인상도 밝아지시고 더 젊어 보이십니다. 수술 받아보니까 좀 어떻게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좋아진 것 같아요? 흉터도 다 없어지고 되게 둥글고 아주 인상이 들어진 것 같아요. 아, 예, 환자분께서 흉터도 없어지고 둥근 눈매가 돼서 인상이 좋아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환자분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기쁜데 오늘 오시면서 이렇게 저 주시려고 선물로 빵까지 사오셨습니다. 아, 저 아주 감동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눈 앞쪽에 기울면서 흉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둥근 눈 저쪽으로 좀 크게 떠주세요. 그다음에 내안각에 흉터가 없는 인폴드 라인으로 교정했고요. 왼쪽 앞쪽도 넓은 반점 같은 흉터가 있었는데 많이 교정이 되고 둥근 눈 하나의 선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눈 앞쪽이 약간 하얗게 보이는 거는 그 흉터 녹이는 그런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없어지면 또 자연스럽고 예쁜 눈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눈 앞쪽에 흉터가 있으면서 기운 거 그런 부분들 기울면서 흉터가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술로는 교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붓기 빠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